클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산화제에 대한 동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거기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하나 뽑아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항산화 중에서 비타민C가 항산화제라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비타민C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또 항산화제로 잘 알려진 코엔자임 10을 먹을 것이냐. 비타민C를 요즘에 많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근데 나는 비타민C를 많이 먹고 있는데 굳이 이것도 굉장히 좋은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는데 굳이 코엔자임 Q10, 뭐 다른 항산화제를 먹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 드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저 오늘 제가요, 비타민C 많이 드시는 분들이 굳이 항산화제 다른 걸 먹을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코엔자임 Q10을 꼭 먹을 필요가 있느냐? 같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저 같은 경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사실 두 가지 다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항산화제라는 개념이 조금 이게 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항산화, 그러면은 독소가 세포를 망가뜨리지 않게끔 딱 막아주는 그런 물질이라는 건다 알고 계신데, 이 항산화라는 게 몸속에서 단순하게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활성산소 종류도 굉장히 많고, 또 활성산소가 어디에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세포에 여러 가지 데미지를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도요, 거기 각각에 맞춰서 다양한 항산화제가 있어야 각각에서 다 차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타민C는 수용성이지 않습니까? 수용성 항산화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용성 항산화제가 있어요. 지용성 항산화제의 대표적인 게 비타민 A, 비타민 E,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위치가 달라요. 세포 내에서도요, 활성산소들이 돌아다니면서 주로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세포 질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비타민 C가 많이 차단해주지만, 세포 막 쪽으로 가면 거기는 주로 지방 성분이 많거든요.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활성산소는 주로 지용성, 이러한 그 물질들이, 항산화 물질들이 차단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서로 같이 골고루 들어갔을 때 서로 항산화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항산화 물질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그 영상이 뭐였냐면 제목이 건강에 좋다는 항산화제 어떤 거 먹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제가 항산화제 총정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항산화제들이 서로서로 시너지가 있고, 또는 이제 제가 그때 예를 들은 것 중에서 비타민C와 비타민E의 예를 들었는데요. 비타민C가 충분하게 있어도 비타민E가 같이 있을 때 훨씬 더 비타민C 작용이 더잘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밑에서 도와주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산화제는 한 가지만 꾸준히 많이 먹는다 그래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골고루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항산화 네트워크에 대한 좋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그럼 고용량으로 먹을 필요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역할뿐만이 아니라 다른 역할들이 있잖아요. 항스트레스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피부를 좋게 해주는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이 되고, 또 미백 효과에도 좋고, 사실 비타민C 효과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효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효과들도 같이 볼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는 것은 도움이 되는 걸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C 한 가지를 고용량으로 먹기 때문에 다른 항산화제를 먹을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다. 서로 네트워크로 같이 골고루 먹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일 이야기는 코엔자임 Q10은요, 항산화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다른 더 좋은 역할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의 대표적인 역할은 바로, 세포 안에서요, 에너지를 만들어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에너지를 만들 때꼭 필요한 것이 바로 코엔자임 Q10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때 코엔자임 Q10이 없으면 이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피곤해지고, 코엔자임 Q10이 떨어지면 근육통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근육의 피로감도 또 빨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은 항산화 역할뿐만이 아니라 다른 역할들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긴 하지만 20대 피크를 이르다가 40대가 넘어가면 줄어드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 분들은
코엔자임 Q10도 좀 챙겨 드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분들은 또 코엔자임 Q10을 먹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 영상도 제가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과거에 제목은 이겁니다.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 꼭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꼭 찾아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요, 비타민 C가 항산화제인데 이걸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른 역할까지 다할수 있느냐, 다른 항산화제를 먹으면 필요가 없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점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다 같이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인 거 알고 계시죠? 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